본격 그림책 수다 팟캐스트. 작업은 안 하고 수다 떠는 사람들입니다. 월 2회 비정기적으로 팟빵에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아, 벌써 조금 마감이 지나가고 있어요. 빨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북과 팟빵 댓글로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작수사는 댓글을 써주시는 분에게 그림책을 보내드리고 이벤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댓글에 힘을 많이 받습니다. 근래에 저희가 또 댓글 소개가 조금 늦어졌는데 다 소개해드리기는 좀 그렇고 재미있는 댓글 몇 개를 제가 꼽아봤습니다. 홍브라이스 님이 다란지가 좀 닮았다는 그 부엉이 그림책을 찾아서 엄청 헤매다가 장바구니에 그림책 10권을 넣는 일이 생겼다며 되게 궁금해하는 다람쥐 정체에 대해서 그런 댓글을 남겨주셨고요. 뭐 알아맞혔을까요? 못 맞추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안타깝다. 계속 풀어가시면 좋겠다. 저희 팟캐스트를 잘 뒤적뒤적 보시다 보면 다람쥐의 정체도 아실 수 있습니다. 한번 신간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었죠. 흥미진진하다. 네. 영이랑 바둑이님은 사이다 작가 편에서 풀에 눈 달린 거에 설득당하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다람쥐가 그림책 읽어주는 뱃사공이 될까나 했을 때는 그 듣다가 빵 터지셨대요. 그리고 달달구리님도 우리 팟캐스트가 고퀄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고, 또 군백님과 창밖에 보라색님도 질문과 응원으로 적극적으로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작수사의 오랜 팬이신 너를 비추는 경님께서 후원을 최근에 해주셨고요. 우와. 정기 후원으로 후원을 이어주고 계시는 그리그리 그리님도 계속 후원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와. 그리. 정말 감사합니다. 자, 멤버들이 인사를 하겠습니다. 요즘 운동에 열을 올리고 있는 김공공입니다. 안녕하세요. 수문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무데도 안 나가고 있는 다람쥐입니다.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나는 누구? 여기 있는 어디? 막말토끼입니다. 정신 차려라. 오늘따라 좀 더 네. 그러신 듯. 오늘은 글자 없는 그림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팟캐스트에서 읽을 글자마저 없는 책을 소개하려니 좀 위험한데? 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우리 애청자분이시라면 충분히 알아들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애청자분들은 막 찾아가면서 도서관에서 뒤적뒤적 하시면서 저희 또 그 작수사를 열심히 들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잘 따라오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 멤버들도 장면 장면 잘 소개를 하면서 책에 글이 없지만 이야기를 잘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소개할 그림책은 2013년에 나온 올리비에 탈레크 미메시스 출판사의 워털루와 트라팔가르, 그 다음에 2017년 조반나 조볼리 기획의 마리아 키아라 디 조르지오 그림의 한 솔즈백에서 나온 아가씨의 직업, 2017년 비룡서에서 나온 이수지 작가의 선, 2018년 에런 베커 작가의 웅진주니어에서 나온 사샤의 돌, 이렇게 소개를 할 예정입니다. 저는 올리비에 탈레크 책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잘생겼기 때문입니다. 공감이요. 이분 팬 사인회를 가서 얼굴을 보고 반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책을 막 사버렸습니다. 그 책 중에 한 권이 워털루와 트라팔거입니다. 책을 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워털루와 트라팔거를 사실 잘 몰랐거든요. 찾아보니까 프랑스가 유럽 국가랑 또 프랑스가 영국이랑 싸워서 대패한 전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프랑스 사람들한테는 뭔가 트라우마가 있는 전쟁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지었고 뭔가 전쟁에 대한 이야기인가 뭐 역사에 대한 이야기인가 할 거 그런 것 같지만 뭔가 유머러스하고 엉뚱한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오렌지색 옷을 입은 병사와 반대편에 파란색 옷을 입은 병사가 서로 대립하고 서 있습니다. 둘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서로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서로 담을 넘어 감시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입은 옷만 다르지 일상을 보내는 모습은 비슷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밤낮이 바뀌고 계절이 바뀌어도 둘은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파란 새가 찾아와 오렌지 병사의 담에 알을 낳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그 알은 짜잔! 오렌지색과 파란색이 반반이 섞인 새가 탄생됩니다. 그 두 병사는 이 아기 새로 인하여 정말 만화 같은 상황을 맞이합니다. 이 두 병사는 어떤 일을 겪게 될까요? 이 아기 새로 인해서 두 사람은 어떤 일을 만들까요? 너무너무 간단하죠? 두 병사의 유머러스한 모습과 엉뚱함이 미소 짓게 하는 올리비에 탈레크의 워털루와 트라팔가르였습니다. 너무 짧죠? 읽으셔야 해요. 우리 중에 제일 페이지는 많은데. 아니 근데 하나하나 다 소개시켜줄 게 없습니다. 되게 길게 썼는데. 그거는 위에는 제가 써온 거는 워털루 전쟁이랑 트라팔가르 전쟁에 대해서 뒷조사 했어. 뒷조사 해왔어. 읽어주세요. 네. 되게 길더라고요. 이게 1812년 러시아 그 원정에서 실패한 나폴레옹이 퇴위를 하면서 지중해 섬에 이렇게 잡혀갑니다. 감옥에서 1815년에 탈출을 해요. 그래서 권력을 장악하려고 부하들과 관군들과 농민들을 모아서 이제 그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왕권을 회복하려 했지만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얘를 반대하는 거야, 나폴레옹을. 그래서 이 주위의 나라의 연합군과 영국군과 뭐 프로이센 연합군한테 워털루에서 대패를 하면서 나폴레옹의 그 지배가 끝나버린 그런 전쟁을 워털루 전쟁이라고요. 트라팔가르 해전은 이거 바다 해전이에요. 뭐 스페인군과 프랑스 연합군이 영국의 넬슨 유명한 장군 넬슨 제독이라고 하죠. 그 제독한테 크게 아주 대패를 하면서 그 해상권을 영국에 넘겨주게 된 그 계기가 된 전쟁입니다. 이 두 가지 전쟁 얘기를 해드리려고 했어요. 사실은 땡이에요. 그래서 한 군사를 워털루라고 짓고 한 군사를 트라팔가르로 짓고 그렇게 한 건가요 지금? 아니요. 그냥 두 전쟁이 그냥 이름이에요. 이름만 그렇게. 네. 아니, 책 속의 그 상황하고 연결이 제목이 정확히 되는 건 아닌가요? 아니에요. 근데 두 개 다 가까운 나라와의 전쟁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 진 전쟁이라서요. 뭔가 이 사람들한테는 아픔이 있었나? 이 전쟁이? 뭔가 전쟁을 겪었지만 뭔가 그 고통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보다 전쟁을 왜 해야 되지? 전쟁은 이렇게 지루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오래 끓으면 안 되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포인트를 맞춘 책인가?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전쟁의 그 고통을 얘기한 책은 아니에요. 고통을 얘기한 책은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았어. 숨은 곰이 아거씨의 직업을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또 올려? 올려. 아. 에어컨 위에 올리나? 아니 팟빵 위에 올릴게요. 오늘 우리 뭐 고퀄 아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오늘 거의 고품격 그림책 팟캐스트 작수사입니다. 아거씨의 직업 그 표지에 보면 악어가 유유히 호수에서 헤엄을 치고 있어요. 무척 행복해 보입니다. 그리고 면지에 보면은 밀림의 밤하늘이 보여요. 굉장히 자유롭고 아름다운 밤하늘이 보이고 그리고 딱 펼치면 거기에서 빨간 나무를 베고 악어가 행복하게 배영을 하면서 이렇게 물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데 그게 꿈이었어요. 하지만 악어는 밀림에 사는 게 아니고 도시에서 살고 있었어요. 우리들과 똑같이 아침에 알람을 맞추고 일어나서 세수하고 천천히 이렇게 넥타이도 고르고 엘리베이터에서 낯선 이웃과 같이 서로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내려와서는 인사를 하고 그리고 물튀기는 차를 노려보고 막 화를 내면서 출근길을 시작을 해요. 차도 마시고 자기가 좋아하는 얘는 이빨에 관심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이빨 용품 막 이렇게 팔고 있는 데에서 윈도우에서 쳐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아주 만 원인 지하철을 타고 막 흔들리면서 가요. 너무 웃겼던 게 얘가 악어잖아요. 이족 보행을 하면은 주둥이가 앞으로 이렇게 기역자로 이렇게 서야 되잖아요. 근데 만 원 지하철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턱을 팍 들고 일자로 서서 가요.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가는 거 있잖아요. 저도 최대한 숨을 이렇게 안 쉬고 제 살들을 잘 접어서 이렇게 꼿꼿하게 서 있거든요. 그래서 얘 마음이 이제 그 딱 가죠. 그리고 이렇게 막 주변 사람들의 그 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림을 통해서 아주 잘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뭐 특별할 거 없는 굉장히 그 일상적인 출근길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가다가 츤데레처럼 꽃을 사가지고 자기 이제 인사해주는 좀 약간 마음이 있는 여자겠죠? 창턱에다가 딱 꽃다발도 던져주고 그리고 동물원으로 딱 가요. 그래서 아니 왜 출근한다더니 동물원으로 가지? 이상하죠? 근데 옷을 딱 벗고
준비 운동을 한 다음에 어디론가 출근을 하죠. 어딜까요? 그걸 말해주면 이 책의 매력에 반감이 그치. 돼서 거기까지 하고 사서 보시라고 이따가 말할 다, 거면서 다람쥐가 말을 안 해서 제가 사서 봐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 책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게 오늘 왜 다람쥐 사서 보라는 얘기를 안 했어? 아, 아까 안 했어요? 무릎딱지를 사서 봐. 잡수와봐. 바꾸자고 아직 그랬어요. 근데 무릎딱진 글이 진짜 많아. 거의 읽기책 수준이야. 자, 다음. 막말 토끼가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작가 수지리 라인 이수지 작가의 서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수지 작가 다 아시겠지만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작가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나라에 나온 아쿠아리움이란 외국 그럼는 그림책이 있어서 책 소개 글을 이렇게 보는데 작가 소개 글에 신시아 알론소 수지리의 뒤를 잇는 그림 그럼는 그림책의 대가. 근데 그 출판사 소개글을 쓴 사람이 수지리가 이수지 선생님인지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정말 아, 수지리 하고 괄호치고 영어로 SUG 막 이렇게 써있어. 아 진짜. 네 진짜 그럴 정도로 아마 외국에서 그렇게 소개된 걸 가져와서 우리나라에 번역해서 소개했을 것 같은데 이수지 선생님의 존재감이 확실히 느껴지는 소개글이었습니다. 그런 분이시라는 거. 네. 그림책계의 봉준호지. 네. 예! 책을 표지부터 되게 독특해요. 표지에 그 선이라는 글자가 선을 그리듯이 써있고 에폭시라고 해야 되나? 이 유광 코팅이 절반 정도만 사선으로 딱 돼있고 아무튼 오묘한 표지부터 이게 온라인으로는 이 느낌을 잘 볼 수가 없어요. 이거는 반드시 사서 봐야 돼요. 시작해서 팔자. 뭐 화면으로 보면 모를걸? 면지에서는 하얀 도화지가 딱 있고 연필과 지우개가 있어요. 근데 면지는 그렇게 돼 있는데 본문 첫 장면을 딱 열면 하얀 바닥에 연필선만 쫙 있고 스케이트를 타는 우리 미래의 김연아 선수가 멋진 포즈로 스케이트를 타고 있고요. 스케이트를 타는 장면이 너무 근사하게 이수지 선생님 하면 또 진짜 이 드로잉의 대가잖아요. 또 그 드로잉 실력을 나중에 강의에서도 멋있게 뽐내셨지만 여기서도 좀 근사하게 이 역동적인 스케이트의 그 몸짓 화면으로 동영상으로 보는 듯한 그 느낌으로 멋지게 드로잉으로 표현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아이가 스케이트를 막 신나게 타요. 아이의 그 궤적이 연필선으로 쭉쭉쭉쭉 막 나오다가 트리플 악셀? 이런 거 한번 딱 했는데 애가 기우뚱한 거예요. 트리플 악셀 맞나? 아무튼 그러더니 애가 꽈당 넘어졌어요. 이 빨간 미래 연아키드가. 그리고 그 화면에 그 애가 타고 다니던 스케이트 빙판에 그 연필선이 막 지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끝부분에 종이가 뜯긴 듯한 자국이 딱 나면서 화면이 처음 면지에서 보여준 도화지 속에 그림이었다는 게 딱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린 사람이 이 스케이트 타는 아이의 모습을 멋지게 상상하면서 그렸다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꼬기작꼬기작 해가지고 확 던진 거지. 지우개로 막 지우면서 열심히 그리다가 막 마음에 안 들어서 던져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종이가 다음 장에서 다시 펴지고 아까 넘어져서 실망했던 그 빨간 모자 아이가 살포시 뒤를 돌아보는데 어떤 아이가 다가와요. 그 아이도 엉덩방울로 찐 이건 아니면은 이렇게 홍 뜨는 걸까요? 네. 들고 다리를 멋진 포즈를 한 거. 그 아이를 보고 깜짝 놀라요. 자유롭게 스케이트를 타는 아이를 보고 깜짝 놀라고 그러더니 얘가 막 누워가지고 와 누워가지고 그 빙판에서 허우적거리는 거 있잖아요. 팔다리를 막 허우적거리는 그런 포즈 취하고 있고 그 다른 옆에 친구들도 더 많이 와가지고 이 아이는 넘어진 게 실패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아이들이 몰려와가지고 그냥 빙판에서 온몸을 막 이렇게 구르면서 노는 거예요. 그 아이를 보면서 그 친구들을 보면서 이 원래 스케이트를 멋지게 타던 아이들도 넘어져도 괜찮구나 라는 약간 그런 느낌을 받으면 즐겁게 누운 상태로 막 그 빙판을 즐기는 거죠. 그 다음 장면에서는 알고 보니까 여기가 뭔가 도심 속의 빙판이었을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자연 속의 그 빙판이더라고요. 저쪽 가에는 눈사람 만든 아이들도 나오고 그래서 온갖 아이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막 신나게 다들 스케이트를 즐겁게 타는 모습으로 거의 마무리가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뒷면지에는 그런 자연 숲을 그린 호수가 있고 아이들이 스케이트를 타고 갔을 빈 호수와 연필과 지우
유괴가 그려진 장면으로 마무리가 된답니다. 다 설명했지만 이게 입으로 설명한 걸로 책이 잘 그려지진 않을 거예요. 사서 보세요. 이슬 작가의 선 같은 경우에는 워낙 유명한 책이라 많은 사람들의 코멘트도 검색해보시면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실제로 보셔야 전체적인 구조나 느낌을 훨씬 더 잘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글자 없는 그림책? 글이 없다라는 말은 좀 의미가 뭔가 이야기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사실은 이야기가 녹여져 있고 글자가 빠져있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소개할 책은 에런 베커가 지은 사샤의 돌입니다. 발음이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 사람의 뒷배경을 보면 이 돌 이야기가 좀 이해가 가긴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책은 되게 많아요. 샤사라는 개가 생명을 다하고 자연사를 해서 죽어요. 그리고 그 가족이 이 개를 묻고 여름 휴가를 떠나죠. 이 친구가 우울한 마음을 갖고 여행을 갔다가 밤바다를 향해서 조약돌을 던져요. 던지면서 하늘에는 별똥별이 쫙 떨어지거든요. 그거와 함께 갑자기 시점이 우주로 훅 날아가면서 별똥별이 지구를 향해서 쫙 날아오는 씬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얘가 지구로 이제 떨어집니다. 그리고 땅에 확 박혀요. 아주 긴 시간을 박혀 있다가 지각변동에 의해서 이렇게 쭉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사람들이 이거 돌 색깔이 좀 다르고 독특하니까 얘를 캔에다가 동상을 세워요. 동상을 세우고 또 세월이 지나서 전쟁이 일어나니까 동상이 또 이제 무너지고 또 그 돌 조각을 갖고 또 다른 조각을 하고 또 깨져가지고 그 돌 조각을 또 다리 밑에 이렇게 조각품으로 해놓고 또 그것도 파괴돼가지고 계속 흘러 가다가 바닷속에 들어가게 되고 인간들의 어떤 흐름에 의해서 그렇게 돼요. 인간의 역사와 좀 같이 하는 듯한 결을 갖고 있다가 바닷속에 이제 침몰이 돼서 들어갔다가 바다에 쭉 긴 세월 동안 깎이면서 소녀의 앞에 해안가에 짱 나타난 그 돌을 발견한 소녀가 들고 집으로 돌아가서 샤샤의 무덤에 놓아주는 걸로 이야기는 끝나는데요. 그래서 사샤의 돌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작가가 과연 개의 무덤에 올려놓는 돌조각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걸까요? 그림책을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글자 없는 그림책이었습니다. 이 작가가 이 이야기를 하는 배경에는 엄마가 천문학을 가리키는 이제 선생님이셨고 그래서 천문학자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좀 선생님? 이셨고 우주인이 되는 꿈을 10세 이전에는 가졌다가 우주인이 되려면은 너무나 많은 공부와 또 체력적으로도 거의 군사훈련에 맞먹는 걸 막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라는 걸 알고 그러면 나는 우주를 꿈꾸며 우주 이야기를 그리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그림을 이제 그리면서 그 세계에 빠져드는 걸 굉장히 즐겨 있고 그러면서 그림을 이제 그려왔는데 대학을 졸업하고는 세계여행을 했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세계여행을 하는 게 이 당시 이 70년대 생들과 80년대 생 초반 정도까지 미국 애들 사이에서 내가 작가가 되거나 예술가가 될 거야 라고 했을 때에는 여행을 한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코스처럼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웬만한 군대를 안 가니까 얘네들은 그렇죠. 직업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전 세계를 돌더라고요. 영어 교육하면서. 웬만한 작가들 이력을 보면 세계 여행을 좀 괜찮게 중산층 정도 산 친구들은 세계 여행을 했다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행을 되게 그렇게 하면서 어떤 컨텐츠를 모으는구나. 그래서 이 친구도 그렇게 했고 동부에서 자라서 서부에서 대학을 이제 다니면서 서부는 이제 영상에 관련된 그림이라면 영상에 관련된 대학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역시나 애니메이터로 이제 활동을 하는데 우리가 알만한 필름에 참여를 되게 했어요. 첫 번째 폴라 익스프레스. 그 다음에 카스. 그러니까 차들 왜 자동차 애니메이션 나오는 거 있죠? 그다음에 몬스터 하우스. 네. 등등등. 네. 우리가 알만한 작품에 참여를 했었더라고요. 애니메이터로 활동을 하다가 어린이 책에 계속 끌려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결혼해서 애가 생기고 나니까 더 강력하게 그 컨텐츠에 좀 끌려서 과감하게 일을 그만두고 어린이 책에 이제 몰입을 하시게 되면서 빛을 보게 된 것 같은데 글 그림이
다 된 창작 작품으로는 많지는 않으세요. 나이에 비해서. 그래서 재미있는 배경을 가진 작가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이 작가는 글 없는 그림책 중에서 굉장히 쉬운 글 없는 그림책들이 약간 좀 뭔가 예술 작품 같고 좀 경건한 마음으로 그림을 막 신경 써서 읽어야 될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있다면 이 에런 베커 작품은 이야기가 되게 쉽게 잘 읽히고 그래서 되게 편한 마음으로 이렇게 근데 또 그림이 되게 풍부하잖아요. 진짜 애니메이션 세계를 여행하는 것 같은 그래서 되게 저는 좋아하는 작가예요. 근데 두 애니메이터를 비교해 보면 존 클라센과 이분을 비교해보면 존 클라센이 훨씬 치밀하다라는 거를 좀 알 수 있죠. 이 사람은 치밀하지는 않아요. 되게 시원시원하고요. 복잡하지 않고 단순해서 약간 아메리칸 같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북미 백인의 그 되게 낙천적인 어떤 느낌들. 잘 자란 미국 백인. 되게 아저씨. 자유롭고 배경이 되게 낙천적일 것 같은. 물론 성격도 좀 그런 것 같고 그런 거랑 상관없이 그런 느낌이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얘기 중에 지미 책의 파란 돌이라는 그래픽 노빌이라고 볼 수 있죠. 파란 돌 같은 경우에는 아주 고대로부터 있었던 돌이 깨어져 나가면서 사람들을 만나는 이야기가 이거에 한 8~9배 정도 스토리가 이렇게 돼 있으면서 되게 재밌게 이끌어주는 책이 있어요. 대교 출판에서 나왔었는데 지금은 품절되지 않았을까? 지미 책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대교 출판에서. 근데 대교 출판에서 많이 지미 책이 나오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파란 돌 굉장히 좋아하고 좀 이건 다른 얘기지만 재작년쯤에 우주에 대한 이슈가 많은 건 아니었는데 사람들이 그 예비 작가들이 가져오는 얘기 중에 저런 식의 이야기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혹은 이 주변을 이루는 게 우주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물성적인 면에서 지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우주 안에서 온 거고 우리도 우주에 있는 물질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좀 삶에 빗대서 돌고 도는 듯한 우리가 바로 우주다 뭐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막 시도한 것 치고는 또 그런 얘기가 밖으로 이렇게 나온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 않았고 또 요 근래에 약간 좀 다르지만 나는 돌입니다 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 글작가 그림작가 따로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되게 오랫동안 약간 좀 기획은 다르지만 돌이 다른 거는 다 살아서 움직이고 아름다운데 자기는 못났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거를 반대로 다른 생명들이 돌에게 너는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가에 대한 얘기를 해주면서 그 오랜 세월 동안 너는 곧 여행을 하게 될 거야. 아주 천천히 여행을 할 거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돌에 대한 개념을 그렇게 글로 끌어당기는 것도 오랜 시간은 곧 우주의 시간과 굉장히 맞닿아 있고 그런 관념들이 영향을 미친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시간의 개념에 있어서도. 작년이나 재작년에 코스모스라는 책이 엄청 유행을 했잖아요. 인문학에서. 그래서 그런 것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작가들이. 아, 그랬어? 네. 작년하고 재작년에. TV에서 엄청 많이 때렸다고 해야 되나? 때려. 작년이 그 달 탐사 50주년이어가지고 외국에서는 달 관련 책이 엄청 영미권에서는 쏟아져 나오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우리나라에 번역 출간된 것도 많긴 했었고 우주가 좀 이슈긴 했죠. 그랬구나. 네. 그래서 저는 남다르다기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를 되게 명쾌하게 그냥 되게 어떤 장난도 치지 않고 근데 왜 이거를 자기가 아끼던 강아지 무덤에다가 놨을까라고 하는 그리고선 제목이 이 소녀가 이름이 사샤가 아니라 죽은 개가 여기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개의 이름이 사샤거든요. 왜 사샤의 돌이라고 했을까라고 하는 데는 좀 약간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 비약이. 이 돌을 얘가 죽고 그러니까 죽음은 돌고 돈다 뭐 생명은 돌고 돈다 뭐 이런 의미일까요?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죠. 생명이 돌고 다 고대부터 지금까지 모든 생명과 역사가 다 연결되어 있고 그런 상상력을 그냥 멋지게 펼쳐낸 것 같아요. 제 생각인데 여기에 맨 첫 장면에 아이가 무덤에 놓을 들꽃을 꺾는 장면서부터 나오는데 굉장히 극적으로 그려내잖아요. 이 장면 자체가 얼굴을 반을 딱 트리밍을 하면서 트리밍도 그렇고 네, 손에 딱 초점을 맞추면서 저런 첫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보여주는 원경과 근경을 굉장히 스펙터클하게 잡아서 보여주는데 이 꽃이 노란색이에요. 근데 나중에 놓는 돌이 노란 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쓰러져가는 어떤 한순간의 생명을 상징하는 꽃과 영혼을 상징하는 돌과의 어떤 그 관계성도 좀 들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어요. 이게 죽음과 연결되니까 지금 이렇게 소중한 존재가 떠났지만 그렇게 그냥 가버리는 건 아니고 영원히 기억할 거야. 순환을 상징하기도 하고 변하지 않는 마음을 상징하기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많은 것들을 좀 집어넣으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 면지에 보면 이 돌이 떠돌았던 흔적에 대해서 이제 세계지도를 펼치고서는 보여주는데 작가의 상상력이라고 하긴 하지만 역시 지미에 비해서는 좀 치밀하지는 않다. 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 미국까지 오나요? 예. 이게 뒤에서? 나중에 침몰하잖아요. 태평양에서 침몰한 거예요. 호놀룰루 왔다가 태평양에 침몰하고 얘가 이제 떠돌면서 조약돌이 돼가지고 소녀를 여기 해안가에서 만난다라는 서부 해안가에서 만난다는 얘기죠. 그림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조금 어둡긴 하죠. 어둑어둑한데 이 노란색을 돋보이게 하려고 노란 돌이나 이런 것들을 돋보이게 하려고 좀 되게 강하게 잡았나? 근데 홈페이지를 보다 보니까 내 영어를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지만 저 작가 재밌더라고. 일단 이 책에 대한 본문을 몇 개 보여주는 북트레이더 영상이 있어요. 유튜브에. 그 다음에 티칭을 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영상이 있어. 그래서 이 작가가 직접 설명해주는 그런 어느 지점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자기 의도나 선생님들을 위한 가이드가 있고 그 다음에 작가가 얘기해주는 작품에 대한 또 영상이 따로 있어. 워낙에 이쪽은 또 산업의 규모가 크니까 혼자서 했다기보다 자원을 동원하여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그러지 그런가? 않았을까. 네. 에이전시에서 동원해 주신 우리나라의 1인 출판 규모에서 할 수 없는 다양한 일들을 그래서 캔드릭이니까 여기 아 거기하고만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원어만 여행도 그쪽에서 나온 것 같더라고요. 시너지가 아무래도 있을 테니까요. 전작들이 다 성공했고 이번에 새롭게 나온 당신은 빛나고 있어요라는 책은 보드북에 셀로판지를 써서 직접 실제로 체험해 볼 수 있게끔 책을 만들었는데 역시 그렇게 막 강한 깊이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아서 보는 재미가 있긴 하나 오랫동안 여러 번 들춰볼 수 있게끔 하는 힘은 조금 살짝 아쉬운 그런 작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주인공을 흑인으로 잡았어. 아 그것도 좀... 네. 예. 요즘 얘들도 많이 시도를 하는 너무 그동안... 그림책의 주인공 백인 남자 중심의 그거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선에도 중간에 이 주인공 아이 말고 처음 나오는 아이가 약간 그렇죠. 피부색이 조금 컬러 있는 아이여가지고 아 그래요? 저도 눈에 띄었어요. 그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얘랑 피부색이 달라요. 주인공이랑 이수지 작가도 굉장히 훌륭한 스토리텔러죠. 의도한 바를 되게 영리하게 잘 보여주시는 분인 것 같아요. 이수진 선생님들 그림책이라는 장르, 책이라는 장르 자체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 책의 형식에 맞는 스토리를 고안하고 뭔가 좀 메타적인 상상과 이야기를 펼쳐가고 그런 게 이 선에서도 재밌게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그 이수지 작가를 보면 늘 그림을 그리고 있는 자신과 그림을 그리지 않고 있는 다른 생활을 하는 자신과의 이런 관계들을 늘 많이 생각하고 좀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닐까? 예술가로서? 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런 아주 생각들을 좀 잘 정리해서 단순화시키는 힘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명쾌한 친구인 것 같고 그리고 작업을 좀 영감이 오는 대로 그리는 게 아니라 제가 느낌이 뭐냐면 시간을 정해서 꾸준히 작업하는 스타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내가 뭐 책을 내던 안 내던 그림을 그리고 내 일에 좀 몰입하고 그런 일들과 가정의 일들과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의 경계선들을 잘 정리해서 생활하시는 스타일이라는 생각이 좀 느껴진다 그럴까? 그런 작가인 것 같아요. 되게 영감 받아서 작업할 것 같은 작업물인데 뭐. 아 이수지 선생님 저도 몇 번을 만나서 네. 얘기를 했지만 볼 때마다 어쩜 저렇게 뭐든지 잘하지?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분인데 또 다른 면을 그 작품에서 또 그러니까 작업 외의 생활은 굉장히 깔끔하고 이성적 아이들도 잘 키우고
그러니까 뭐 또 요즘 또 후배들하고 하는 작업들도 재밌게 하고 계시고 최근에는 또 사일런트북 그 전시에 관한 글을 보내셔서 이제 제가 봤는데 어쩜 글도 잘 쓰셔. 소리 없는 책에 대한 전시를 할 거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약간의 설명하는 글을 되게 잘 짧게 썼는데 이 프로젝트가 사일런트북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 소리 없는 책, 네, 침묵의 책 그런 그래서 글 없는 그림책 하면 뭔가 형식 그리고 이미지북이라고 할 때도 그러니까 작업자의 입장에서 접근하는 그런 개념이라면 소리 없는 책이란 말은 독자들을 상상하게 하고 독자들이 이 책을 접할 때 그 분위기를 떠올리게 한다 뭐 그런 얘기로 이제 이야기가 시작돼서 아, 엄청 이렇게 똑똑해. 그래서 이제 그 프로젝트의 의미가 IBBY에서 전 세계의 소리 없는 책을 모으는 이유가 이탈리아 저 남단에 거의 아프리카와 가까운 어떤 섬 람페두사라는 섬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아프리카하고 중동에서 오는 난민들이 일단 결집하는 그런 공간으로 좀 상징적인 섬인데요. 그 섬에 이제 아이들하고 어떤 그런 힘든 아이들에게도 책이 필요하니까 근데 여러 다양한 나라에서 온 아이들이 많고 글을 못 읽는 아이들도 많고 그런 아이들을 이제 위로하기 위해서 이제 그 이탈리아 지부에 있는 어떤 분들이 아 소리 없는 책을 전 세계에서 모아보자 그런 걸 협조해달라라고 아이들을 대서 그 프로젝트가 시작됐는데요. 2012년부터인가 시작됐대요. 그런 취지의 책들이 지금 모여서 아마서 전시가 될 거예요. 세계 책들이 모이네요. 네. 67권. 그러니까 2019년 목록이 이번에 우리나라에 와서 4월 달에는 순천에서 전시라고. 사일런트 북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지금 처음 들어오는데 아까 말한 대로 람페투사 얘기가 이제 나왔지만 난민들한테 뭔가 가족 단위로 막 오고 사람들이 왔는데 언어가 안 통하니까 그림을 활용하게 된 게 이제 계기가 되었다라고 알고 있었고 또 그 그림을 활용해서 자원봉사를 뛰었던 많은 작가들이 좋은 작업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으로 작가들이 내가 거기 가서 콘텐츠 좀 구해보려고 막 지원하는 사례가 많아서 더 이상 지원자를 그런 쪽에 작가를 붙여받지를 않는다라는 공고문을 낼 정도로 굉장히 센세이션했었고 또 이탈리아가 이제 그 난민들을 막 수용하겠다 그런 게 아니라 떠밀려오는 거야. 떠밀려오는 그 자주 걸리는 섬이 람페투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모여든 거지 자 난민 여기 모이세요 하고 그랬던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탈리아가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어떤 흐름을 딱 보고 아 이거 우리가 이슈화 시켜야겠다. 그렇지. 제가 돌아가네. 아까 아름답게 포장했는데 다시 이제 그림. 왜 그래? 제가 읽은 바로는 그랬어요. 나는 이 프로젝트가 되게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게 사람들이 서로 같이 소통을 하기 위해서 자 글자를 빼고 그러면 우리가 같이 우리의 형상을 갖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들. 자세라던가 표정이라던가 어떤 기분이라던가 이런 거를 통해서 소통을 하자라고 시도를 하는 거고 전 세계 사람 동참해 라고 하면서 어린이 책 시장에 글자 없는 그림책에 대해서 어워드를 제정한다던가 IBBY를 통해서 전 세계 책을 모으고 그거를 또 람페투사 쪽으로 지원을 하게끔 하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게 아 나는 되게 멋지더라고요. 맞아요. 이탈리아에서 그렇게 시작을 하고 또 그런 목록들이 볼로냐 이런 데서 전시가 되고 그러니까 좀 전 세계적으로 아 이제 대세는 그럼은 그림체 이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가는 그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볼로냐와 이 이탈리아 사람들이 막 짝짝꿍 해가지고 우리나라 책은 어떤 게 포함되세요? 우리나라 책 꽤 많아요. 6권인가 7권? 9권. 9권이요? 네. 보고 싶다. 우리나라가 이제 그거를 KBBY에서 출품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잖아요. 뭐 열몇 권씩 출품을 하고 그중에서 이제 그들이 좀 약간 고르긴 하더라고요. 자기들 기준이 뭔가 있나 봐요. 그래서 열몇 권 출품한 것 중에 9권이 선택이 돼서 좋다. 네. 좋은 기회였네요. 네. 내가 생각할 때 이제 문학적인 어떤 부분도 뭐 포함이 되겠지만 자기네들이 생각할 때 언어권이 다른 언어권 이제 문화가 보이는 거잖아요. 그 문화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이야기들을 고르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너무 한국적이거나 뭐 너무 지역적인 얘기보다는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들어가는데 예를 들면 환경오염에 관련된 부분이나 보편적인 어떤 가치관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좀 높게 평가하는 게 아닐까. 근데 이 선도 거기 들어가 있지 않아요? 선 들어가 있고 사실 이게 그러네요. 오리지널 출판사는 미국이긴 한데 아무튼 우리나라 책으로 출품이 됐고 그런가 하면 또 그 이야기꽃
에서 나온 이지연 작가의 문이라는 책 있잖아요. 그 작품은 또 이탈리아 지부에서 출품을 해가지고 이탈리아 책으로 돼요. 국적이 이탈리아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처음에 우리도 약간 뭐 이렇게 그런 국적 표시에 대해서 약간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그냥 그런 거 크게 연연하지 않고 그냥 출품한 사람 임자 이렇게 되나 봐요. 출품한 사람 임자? 이야기꾼 출판사에 막 이게 우리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그 애들이 출품해서 그 리스트에 이탈리아 책으로 올라가 있으니 양해해달라고 오리지널은 밝히겠다고. 근데 어쨌든 판권을 이 책 마음에 드는데 그러고선 판권을 사갈 때는 이야기꾼에서 사갈 수밖에 없어. 이탈리아 지금 권한이 없어 이탈리아 출판사는. 그러니까 이래저래 좋은 일 그리고 뭐 지구는 한 동네 코로나 사태 봐봐 이렇게 빨리 뻗지는 거 보면 이유신 게 분명해.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이웃들끼리 저렇게 싸워대봐야 우리 스스로 우리 발등 찍기는 거지. 근데 왜 이렇게 계속 싸울까? 북한하고 우리요? 아니. 딴소리. 아니 워털루로 넘어가. 갑자기? 왜 싸울까를 질문을 갑자기 저 책이 눈에 들어오면서 지구는 이웃인데 왜 꼭 늘 이렇게 죽도록 싸워서 꼭 분쟁을 만들어낼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최근에 이렇게 본 책 중에 나왔어요. 인류 역사, 기록된 역사 뭐 몇천 년? 거기 중에 공식적인 전쟁이 기록되지 않은 날이 뭐 몇십 일? 근데 진짜 이유를 보면 예전에 막 한참 또 북한이랑 안 좋아질 때 뭐 어르신들이 뭐 한판 붙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아니 본인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본인들이 뭐 으쌰으쌰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 젊은 애들 내몰고하면서 맞아. 결국은 이제 뭐 20대에 있는 남자애들을 뭐 여자애든 남자애든 뭐 보내가지고 6.25 때 전쟁 안 나갔을 거야 분명. 어디 피해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는 그게 참 너무 무책임한 말이고 전쟁 날 것 같으니까 뭐 이렇게 미국이나 다른 나라로 피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도 참 무책임한 것 같고 나 옛날에 진짜 또 안 좋았을 때가 있었어. 연평도에 폭탄 던지고 막 할 때 있잖아. 그때 일본인 친구가 문자가 온 거야. 전쟁이 나면 날 거 갈 수 있을 수도 있으니 자기 집으로 피난을 오라는 거야. 오 든든한 친구.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한데 저는 좀 짜증나는데. 나 일본 사람들 싫어하나 봐. 지난번에 그 편집자 얘기에 이어서 두 번째로 짜증나는데. 니들이 나 잘하라고. 아니 되게 그 마음은 되게 감사했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좀 살짝 기분이 나빴어. 지금 이 정도의 사태를 갖고 나한테 이제 이렇게 메일을 보내는 게 나 생각한다고 보내긴 하셨지만 우리나라 사람 아니면 아무도 이해 못하는 아무리 북에서 뭐 무슨 위협을 맞아요. 해도 우리는 평화로운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 걱정하고 아니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는 정말 아이고 언제 아니죠. 박정희 뿐이 아니죠. 한 15년 전만 해도 진짜 사재기가 조금씩 일긴 했었잖아요. 15년 전도 아니야. 얼마 전이야. 그런가? 아니 진짜 그 일본 분한테 내가 얘기 들은 거는 박정희 전두환 이 대통령 때 이 시기는 정말 한국은 지금 김정은 보는 것 같은 그런 걸로 봤대. 그래서 정치적으로 막 숙청당하고 말 잘못하면 길에서 막 끌려가고 그런 사회로 생각을 했다는 거야. 밖에서 볼 때는. 근데 우리는 되게 사실 학교 잘 다니고 약간 독재사회에서 있긴 했지만 뭐 안 힘든 건 아니지만 뭐 그래도 못 살 정도는 아니었잖아. 난 가끔 저쪽을 바라보면 쟤들도 그러려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 우리는 막 쟤도 어떻게 살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국도 마찬가지고 중국 정부에 막 저렇게 일당 무서워. 독재하고 있는데 중국 그냥 시키는 대로 하고 살면 문제가 없는데 제가 그때 중국 갔다 왔을 때 막 되게 답답했던 왜 답답했을까 느낀 게 진짜 나 좋아하는 트위터 접속도 할 수 없고 카톡 접속도 할 수 없고 이런 게 너무 화났는데 그냥 거기 살면서 시키는 대로 당국에서 트위터 하지 말라면 안 하고 그렇게 하면 그냥 잘 살 수 있는 거죠. 아무 문제 없이 중국 기자 사라졌잖아. 우한 사태 가가지고 기자 취재했다가 없어졌어. 깜짝같이.
뭐 아무튼 그건데 다 외부로 알려지는 거고 내부에서는 전혀 공유가 되지 않아서 야 우리 광주 사태도 뭐 다르지 않았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뭐 어떤 사회의 이제 뒷면에 있는 이런 사건들이 다 우리한테는 감춰지고 말 못하게 하고 숨겨지고 뭐 이러면서 그 위에서 우리가 잘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들이 오히려 20대까지는 잘 몰랐다가 이제 나이 먹어가고 나도 이렇게 사람들 삶을 보고 정치판을 보고 투표를 하면서 알게 되는 것 같아. 가슴이 아팠던. 근데 하여튼 참 무용한 싸움을 싸움 안에서 돈을 벌고 싸움 안에서 편을 갈라서 무리를 지고 그렇게 해서 꼭 공동체의 어떤 유지가 되는 게 이게 호모사피엔스의 본능인가 생각이 드는 것도 있는 거야. 그건 진짜 본능이고 사실은 이렇게 하면 다 죽기 때문에 우리가 맞춰서 살아야 되라고 하는 어떤 사회적 기준을 만든 게 아닐까? 나 오늘 아침에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다. 사실 본능은 확 그냥 내 거대로 안 되면 죽여버려 확 물어버리는 죽인다기보다 상대방을 제압하려고 하는 그게 본능이고 이렇게 하면 같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서로 죽이면서 종족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그게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인가? 약간 그런 느낌이 갑자기 싹 들더라고 오늘 아침에 혹시 그런 건 아닐까? 라는 생각 그런 것 같긴 해요. 애들 보면은 진짜 본능에 충실하잖아요. 걔네들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이렇게 보면은 정말 애들이라고 치열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도 서열이나 권력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존재해서 보고 있으면 인간은 정말 악하게 태어난 게 맞는 것 같아. 근데 교육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도덕이나 이런 걸 가르치는 거지 정말 확실해. 막 이러면서 보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릴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사고력이 존재하지 않고 나만 아는 알면서 이렇게 생존해야 되니까 크잖아요. 걔네들이 어떻게 보면 더 잔인하고 인간관계나 뭐 다른 생명을 대할 때 그런 걸 보면서 저를 한번 다시 보고 저거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나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니까요. 어제 목격했습니다. 제 아이와 다른 아이가 싸우는 꼴을 봤는데 말싸움을 하는데 막 막말을 하는 거예요. 둘이 너는 이런 거 모르잖아 막 이러면서 목핏대를 세우는데 우리는 교육받은 어른이 되어서 이렇게 대놓고 넌 이런 거 모르잖아 안 하잖아요. 물론 가끔 그렇게 대놓고 할 때는 배우지 못한 인간들이 있습니다만 모를 수도 있다라는 걸 살면서 배운 거고 내가 배려받았기 때문에 이게 배려해야지 평화로운 순간이 오고 저 사람도 언젠가 그게 된다라는 어떤 생각을 알게 되는 건데 원래 본능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못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다는 거지. 그래서 전쟁을 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 그래서 사실 이거 보면서 올리비에 탈레크가 원래 이런 얘기에 관심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맞아요. 생뚱맞은 책이야. 생뚱맞아. 이 사람의 작품에 시종일관 이런 사회성이 있는 어떤 책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때 뭔가 온가로부터 영감을 받았거나 이슈가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저 지금 너무 생각이 안 나는데 초코파이 북한 병사랑 나눠먹는 게 뭐였죠? JSA 그게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나? 공동 경비고요. 몇몇 장면에서 막 그런 게 생각났어요. 난 딱 보면서 나 우리나라인데 이거? 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죠. 올리비에 탈리크가 어떻게 알고선 우리나라 작가가 있으면 되게 박수 받았을 텐데 저런 내용을 하면 진짜 박수 받았을까? 아니야? 갑자기 빨간색 찍어주신 거 아니야? 사이좋게 지내자고 하는 얘기에 다들 공감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사이좋게 지낼까인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순간 이제 안 내야겠어. 힘들어. 그렇죠. 은근히 전쟁에 관한 그림책 꽤 있잖아요. 그 약간 저런 식으로 상징화 시켜서 나오는 책들이 꽤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전쟁에 관한 책은 너무 다큐여가지고 다 슬퍼. 우리나라에서는 산뜻하게 대하기가 힘들어서 그런가 아직은 전후 70년 정도 지난 거잖아요. 아직은 때가 아닌가 산뜻하게 대하기에는 100년이 지나도 아마 사실 아직도 전쟁 상태라고 볼 수도 있고 우리나라는 그치 우리는 휴전 상태인 거지 지금 맞아 종전이 아니지 너 왜 이런 걸 냈냐 너 빨갱이냐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어 맞아 난 그런 소리 들을 것 같아 왠지
근데 좀 답답하긴 해요. 관심은 가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쟤들과 더불어 살지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관심도 가지. 우리들도 근데 참 대책이 없잖아요. 통일이 부담스럽고 뭔가 안 했으면 좋겠고. 아, 옛날에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를 불렀던 때가 생각난다. 그러니까 그때는 막 지금 소원은 통일 아니야. 통일 학교에서 엄청나게 강조하고 교육도 되게 많이 했는데 요새는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 얘기가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약간 모른 척하고 사는 것 그쵸. 같은 느낌이 있어요. 우리 때만 해도 그냥 우리가 통일이 뭔지도 모르는데 맞아. 노래를 부르고 막 세뇌 당하다시피 했는데 근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옛날에 우리 때는 북한 애들도 똑같은 교육을 받았을 거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해방시켜야 된다라는 그 통일의 의미가 되게 강했던 네. 거죠. 근데 지금은 그 더불어 사는 거가 중요한데 해방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공존할 수 있는 건가에 그치. 대한 생각을 해야 되니까 통일이라는 단어 자체가 조금 이제 무슨 작가님들 얼른 서둘러서 써주세요. 아 진짜 필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전쟁에 대한 입장이나 앞으로 어떻게 정말 평화롭게 공존할 것인가 나 성에 맞는 얘기가 필요한데 너무 다루는 얘기들이 그것도 필요하지만 다 옛날에 어땠다더라 힘들었다더라 그런 얘기밖에 없으니까 이 책이 딱인데요. 그러게요. 북한을 떠나서 나는 6.25에 대해서 싸움의 본질을 들여다보고 싶은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다 읽지는 못했지만 그때 6.25에 대한 전쟁 그 책을 미국 놈이 쓴 거, 그다음에 프랑스 놈이 쓴 거, 그다음에 중국 놈이 쓴 거 열심히 연구하셨어. 아니야. 해보고 싶어서 이게 도대체 뭐지? 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야 각자 입장이 다 달라.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6.25 전쟁이 힘든 거야. 그러니까 북한 놈이 힘들고 우리가 힘들고 뭐 북한 놈이래. 북한 애들이 힘들고 힘들고 뭐 이게 아니라 하나하라오. 그 방송 북한에 사도 듣고 있어요?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이권 개입과 이 의견이 들어가 있었던 그 관점도 전혀 달랐던 여러 관점이 공존하는 되게 이상한 전쟁이었다라는 생각이 나 들더라고. 이게 우리는 우리가 피본 건 우리인데 맞아. 다른 나라 연합군도 오고 막 그렇긴 했지만 이게 정말 전쟁을 보는 이 시각이 이렇게 다르니까 그리고 서양 애들은 전부 다 남침이라고 얘기를 해. 북한이 남한을 침공해서 우리가 전쟁에 참여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국은 아예 그런 얘기를 하질 않아. 그냥 한국에서 전쟁이 발발했다. 그렇게만 얘기를 해. 그 내부에서 그거를 이제 번역해서 한 걸 봤지만 그 첫 번째 출발서부터 너무나 보는 방향이 다르고 가장 첨예한 문제긴 하잖아요. 누가 먼저 북침이냐 남침이냐 건드렸냐 어쨌냐 그런 것도 되게 다르고 한국의 상황은 잘 보이지가 않고 사실 외국에서 봤을 때는 연합군의 상황들 그다음 중국도 연합군의 상황에 대해서 되게 상세하게 얘기를 하거든. 근데 한국군 정말 너무 불쌍할 정도로 주체성을 가질 수가 없어. 굉장히 그 소규모에 정말 맨몸으로 막 투신하는 정도? 정말 싸움도 미비하지만 그들이 있고 없고가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서 조명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들의 힘이 이렇게 우리 한국군이 받쳐주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좀 인지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어. 아, 그쪽에 뭐가 있어서 거기서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가 빨리 어떻게 전선을 만들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나는 우리끼리의 얘기가 아니라 이 전쟁의 본질은 좀 다른 시각이 있다라는 거를 아이들 책에 만들어주고 싶었거든. 근데 한 출판사가 그렇게 하면 지금 뭐 동심사가 옛날에 왜 권윤덕 선생님 꽃할머니 때문에 우리 회사 망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6.25 전쟁에 대해서 그렇게 해석을 해서 약간 그 어린이 책을 좀 꾸려보시는 게 어떠냐고 내가 그렇게 하면 내가 기획에 참여하겠다라고 얘기했다가 네가 지금 우리 회사 망하게 하려고 작정했냐고 막 그런 얘기를 하셔서 깜짝 놀랐어. 왜요? 그런 소재를 쓰면 그렇게 되나? 편가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 편이 무섭다. 엄청 출판사를 말할 정도로 지금 기성 출판인들의 약간 편견인 것 같아. 아 그래? 네. 약간 용기는 필요하겠지만 그렇게까지 책에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 더 슬퍼. 마음껏 해도 돼. 아니 예를 들면 그림책으로 저도 이제 처음 접할 때 깜짝 놀랐는데 왜 외국 그림책 수입한 것 중에 이렇게 동성 아이의 우정을 이제 다룬 그런 책 있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저 동성에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이 돌 안 던졌잖아. 그런 게 있는지 모르거든.
모르니까. 어, 사회적 존재감이 그만큼 없어. 아니에요. 그래도 네. 아직까지도 그런가 봐. 100년 아이에 독립운동을 한 사람 중에 김일성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 김지연 작가가. 아, 진짜? 근데 진짜로 김일성이 독립운동을 한 거긴 맞아요. 그래, 맞아, 그래서 이 사람은 편견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도 그런 사람이고 다 이런 사람들이다 하고 그런 의도로 올렸는데 책 내자마자 난리 났게 출판사에 장난이 아니었대요. 전화가. 어디였지? 다리면은? 네, 다리. 그래가지고서는 그거를 조금 어떻게 해야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그래서 아, 아직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약간 어, 근데, 과장한 것 같은데. 아 그런가요? 아무튼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책이 좀 이슈가 되긴 했었죠. 3.1운동 100주년 뭐 이런 거 이렇게 로고도 딱 달고 그래서 더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딱 보자마자 이거 국뽕이다 막 이러니까 근데 뭐 그런 국뽕만은 아니었구만. 나름 괜찮았어요. 저는 이제 다른 책이지만 비슷한 느낌의 책을 하고 있었는데 후배가 진행하는 책 같이 봤는데 그 책의 되게 확장판이었던 거예요. 저희 출판사에서 나온 책은 조금 간략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우리나라 국뽕을 너무 경계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어? 너무 그 70, 80년대에 강요당했기 때문에 맞아. 경계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나라에 관해서 알려주는 건 또 필요한 일이잖아요. 하긴 너무 몰라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이들한테 우리나라의 그 자랑스러운 부분이 있잖아요. 확실히 민주화를 이뤄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이렇게 미국, 아, 미국 애들 하는 거 봐요. 맨날 막 우리 미국 최고, 우리 영웅 막 이런 거 그것까지는 안 하잖아요. 우리 봉준호 얘기할까요? 우리의 영웅 빈테일. 야, 근데 여담이지만 그 외 인물에 관련된 책들 있잖아. 어린이 책들. 봉준호 책이 벌써 나왔더라. 진짜? 와이? 야, 나왔다고요? 어, 나올 거라는 빠르다. 얘기를 많이 들어서 나왔어요 벌써? 나 책 표지 봤어. 어 진짜? 아, 역시. 야 발빠르다라는 생각을 하더라고. 그거 언제부터 준비한 거야? 깐에서 일단 수상한 순간 그 정도로 충분하다고 하고 냈을 것 같아. 아유, 난 닭살이 아, 확 돌더라고. 그러게 기다렸다 이렇게 해가지고 딱 타자마자 빡! 대단하다. 그런 거는 아마 진짜 한두 달 만에 만들지 않을까? 따다다닥. 봉준호가 그러면 오케이를 해줘야 만드는 거 아니야? 근데 제가 듣기로 전혀 모른대요. 상관없이 만든대요. 유재석도 아, 모른다 그랬어. 아이 자기 거 있는지 맞아요. 몰랐다 그랬어. 어떻게 그걸 모르고 만들 수 있지? 글쎄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나 봐요. 잘 피해가나 봐요. 저도 어제 사실 딱 남편하고 그 얘기를 어떻게 그걸 모르게 해? 다 그렇게 한다더라고. 근데 그게 사실 걸면은 걸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근데 위인으로 했는데 굳이 걸까? 그러니까 그런 네, 부분 약간 피해가지 않을까 싶긴 해요. 아니 근데 취재도 안 해보고 본인이 그러니까. 죽었으면 모르지만 살아있는 상태에서 취재도 안 해보고 그런 책을 낸다는 거는 막 이런 거 다 기사나 뭐 이런 거 다 참고해가지고 이야, 하는 진짜 너무하네. 그게 뭐야? 근데 장사 너 누구한테 준다? 뭐 손흥민 뭐 이런 거 다 나와 있거든요. 그치. 근데 애들이 또 되게 좋아해요. 하긴 좋아하죠. 필요는 한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팔리면 안 되는데 빨리 진짜. 빨리 나왔다 진짜 대단하다. 그럼 그 인터넷 기사들 짜증게 해가지고 만드는 그렇죠. 거야 그럼? 그럴 거예요. 어제 다큐멘터리가 나오더라. 다큐멘터리 봤다. 맞아, MBC에서 봉준호 다큐멘터리 봤는데. 어, 그 다큐에서 잠깐 봤는데 연쇄춘추 그 신분에다가 만화도 그리고 연재하고 오, 그랬더라고요. 근데 그 잠깐 실력이 1년인가 연재했다고 들은 것 같아. 그림은 대단히 잘 그리던데요. 그러게. 깜짝 놀랐네 그림 그리는 거 보고. 근데 그거는 프란데스 걔 때부터 되게 나는 오래전서부터 들었는데 그 사람이 시나리오를 그 연출 각도대로 그대로 뭐지 스크립트를 그리고 그대로 화면으로 어, 그대로 화면을 움직인다고. 네. 대단하다. 못하는 게 뭐야? 제 그래서 숟가락을 얹고 싶었잖아요. 백희나 선생님도 스토리보드 스케치한 거가 그대로 저기로 어, 영 뭐지 입체로 구현이 됐는데 진짜 그거 보고 되게 신기했거든요. 이렇게 스케치 쓱쓱한 게 그걸 만들 때만 해도 이제 그게 어떻게 나올지 잘 모르는데 찍어서 그게 딱 보면은 그게 화면이 되고. 네. 스케치의 필요성을 느꼈어. 네. 이제야. 이제야? 또 확대했다. 찰싹 찰싹. 아니, 근데 다람쥐 하 정말 부러운 거는 그림을 너무 끼깔나게 잘 그려. 아 진짜. 진짜 당근이다. 어. 안 쓸 거면 날 주게. 어? 그거 안 쓸 거면 날 주게. 손가락 잘라가시오.
방금 봤어? 야, 진짜 과감하게 잘라가란다. 아, 다람쥐님의 저 오묘한 귀여운 유머 감각이 되게 마음에 드는데 빨리 그림책으로 그걸 표현하라고요. 아니야, 나는 한번 진짜 10만 원 돼서 라이브로 이 다람쥐의 오묘한 맞아. 표정 보여줘야 돼. 그때는 풀메이크업 하고 와가지고 풀메 눈썹도 막 붙이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손톱도 다 하고 와야지. 여러분 꿈이 있습니다. 다람쥐의 꿈을 이루게 해주세요. 맞아. 풀메를 아무리 해봐야 이렇게 손을 강아지처럼 이렇게 움직여. 그분을 야, 찾으면 다람쥐. 우린 다 오징어 돼주자. 우리 저기 그러게, 다람쥐. 몰아주기. 어, 네, 몰아주기 해주자. 그 돼주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예요. 갑자기 말을 잃었다. 나 할 말을 잃었다. 야, 막말 맞네. 막말 좋게 맞네. 아, 뭘 이 정도를 가지고 막말이야. 아, 근데 올리비에 탈레크는 무릎딱지, 아까 무릎딱지를 사세요라고 얘기했잖아요. 무릎딱지 글에 대한 글감이 굉장히 무거운 글인데도 그 글을 맞아요. 너무 잘 풀었어, 그림으로. 그래서 내가 이 탈레크에 되게 마음이 쏠렸던 부분이 있는데 그 이후에 혼자 하는 그런 작품들은 이거 워털루와 트라팔가르 이거 빼고 굉장히 라이트한 작업을 네,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저 생각보다 그렇게 막 의식화되신 분은 아니신 것 같다는 그냥 잘생긴 작가인 거예요. 아, 근데 잘생겼는데 여러분 있잖아. 나는 생김 잘생겼다의 완성은 키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키가 작으셔. 맞아. 키가 작으셔요. 이럴 수가. 키까지. 어쩐지 내가 옛날에 어떤 작가 좀 잘생긴 편이잖아요 이 바닥에서 뭐 이랬더니 강력히 부정하시더라고요. 키가 작아서 그때 오 아니에요. 나중에 가르쳐줄게. 올리비에 탈레크가 왔었을 때 이분이 작업하는 그 시간을 얘기했었거든요. 아, 깜짝 놀랐어. 왜. 엄청 빨리 작업하셔. 아, 뭐 한 달에 한 권 그리신다 그랬나? 아, 굉장하더라고. 길어봐야 3개월? 네. 엄청 빨리 그리세요. 충격 먹었어. 그래서 그때 4년 만에 한 거. 그래서 내가 요것만 하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때 왜냐면 여행도 되게 많이 다녀. 그러니까 집에 있는 지금은 이제 가정을 이뤄서 애도 낳고 해가지고 어머! 집에 있는데. 뭐야? 야, 그때가 언젠데 얘 아직도 솔로를. 야, 그때도 여자친구랑 동거하고 있었거든. 침통한 다람쥐. 다람쥐 오늘. 저 책 괜히 선택했다는 표정에. 몰랐네. 이분이 내가 그때 애들이 막 다 놀라는 웅성웅성 놀라는 거야. 우리 한 달 1년씩 가르는데 그림을. 아, 그래서 와. 여러분 그게 아니라 이분은 평상시에 이 얘기를 잘 양어장처럼 잘 묵혀두고 자기가 어떻게 키울 건지를 보고 이제 작업하는 생 그 시간 있잖아. 그 정도 걸린다. 그리고 그림이 어려운 그림이 아니잖아. 이렇게 막 묘사하고 막 시간 들여서 막 공들여 이런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하고 그렇게 그리는 이유는 여행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단촐하게 다녀야 되는 거. 재료를 다 싸지만 두고 다닐 수가 없잖아. 아, 맞아요. 그림에 대체로 배경이 없네요. 아, 그러면 여행 다니다가도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 마감을 치는 거지 그렇게. 아, 대박. 대박이야 진짜. 놀 땐 놀아야지. 왜 갖고 다니면서 그려? 별꼴이네. 사인도 얼마나 멋있게 그림 그려주는지 몰라. 아, 진짜? 나중에 막 그림 젊은 친구들 중에 은근히 봤어요. 그러니까 그냥 한 달씩 여행을 가요. 거기서 작업하면서 머물면서 그러니까 돌아다니는 여행이 아니라 머무는 여행. 머무는 여행. 아, 내 취향은 아닌 것 부럽다. 집에서 하지 뭐 그냥. 그러니까 머물 거면 집이 있지 왜. 어떤 편집자랑 외주 편집자랑 막 이렇게 일을 하는데 베트남에서 마감을 하더라고요. 아니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냥 그게 그냥 편한. 그래요. 다 생각이 다르지 뭐. 네. 그 올리비에 탈리크도 작업이 좀 그런데 자 자연스럽게 넘어가기 위해서 네. 아가씨의 직업 같은 저런 책은 마감을 할 때 그렇게 해외에서 마감하기는 난 좀 힘든 그러게요. 거라고 생각해. 그림 너무 좋아요.
원래 이렇게 글 없는 그림책이 그림으로만 이야기가 끌어가야 되니까 컷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 컷컷의 그 인물들의 표정이나 그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디테일하게, 아까 봉태일 얘기했지만 이 사람도 엄청나게 디테일이 살아있어가지고 나도 이런 거 경험해본 적 있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되게 많이 느껴지고 정말 잘 그리시더라고요. 그 책은 꼭 사야 돼. 그러니까 패치를 맺었어 이분하고. 진짜? 누구랑? 근데 잘 안 어울려. 그림 작가랑요. 그림 작가랑? 근데 나는 이거 보면서 약간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악어가 여러 가지 의미로 생각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는 왜 국경이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다국적을 가지고 이렇게 막 여기저기서 모여서 이민자들의 나라도 많고 그래서 섞여 사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왜 요즘에 도시를 일자리를 위해서 도시로 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향수병에 이렇게 젖어가지고 꿈을 꾸다가 일어나가지고 막 살기 위해서 열심히 출근하고 약간 그런 거를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재밌었어요. 되게 보면서. 그래? 난 딱 한 가지로만 읽혔는데. 어떻게요? 동물원에 관한 이야기라고 생각했거든. 아, 나는 왜 출근 쪽에 꽂혔을까? 아니야, 그게 뭐 타이틀한 게 아니라 나는 동물원, 딱 동물원에 관한 내용이라고 생각했어. 아까 그 생각했는데 왜 뭐 장자 있잖아요. 내가 나비가 되었는데 뭐 나비가 꿈인가. 꾸는 꿈인가? 내가 나비 된 꿈은 꾼 것인가? 말 못하겠다. 뭔지 알잖아.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재밌었어요. 기획을 그런 의도로 좀 하지 않았을까. 저기 동물원 현실일 수도 있고 현실이 현실일 수도 있고 그런 근데 그 면지를 보면 맨 처음에 자기가 얘기한 대로 밀림이 나오잖아요. 밀림 그러니까 그 호숫가에서 바라보는 하늘이 보이는데 사실 그게 쫙 다 전개된 다음에 보는 그 날씨는 밀림이 아니라 사실은 동물원 안에서 바라보는 동물원 그 물 수영장 같은 데에서 바라보는 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꿈을 꿨는데 자기 고향을 나는 맨 처음에 자기가 떠나왔던 고향을 생각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자기처럼 이민자일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일터에서 일터에서 꿈을 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악몽이었네. 일하는 꿈 나 진짜 싫어. 나 맨날 일하는 꿈 꾸잖아. 진짜? 아우 정말. 나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게 인간이랑 상황을 좀 바꿔본 다고 생각해봐. 인간의 생활을 그대로 따르잖아요. 이 악어가.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내가 철창에서 남한테 보여지는 어떤 응? 누드를 옷을 다 벗고 누드로 하루 종일 그 목욕탕 같은 데서 남들이 나를 바라보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돌아버리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이 악어랑 역지사지가 되는 옛날에 그 영화 있었잖아요. 아 트루먼쇼? 아 트루먼쇼. 그거 같은 느낌. 작가나 기획자가 의도한 바는 있더라도 확실하게 이렇게 우리 맘대로 상상할 수 있게 만드는 게 글 없는 그림책의 또 힘이라고 결론을 내리면 안 되는 시간에 결론을 내려보는 아니 그리고 나는 공책이야. 이 책을 예비 작가들한테 많이 읽히는 편이거든요. 이 책에 대해서. 근데 왜 그러냐면 글자가 없이 연출이 될 때 생각하는 동선과 그다음에 디테일한 그 수순 얘가 이렇게 흘러가면서 우리한테 충분한 이해를 주는 그러면서도 놓치지 않는 감정에 대한 부분들의 표현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굉장히 저는 눈여겨서 봐야 된다라고 하면서도 여기에 이렇게 설명해 보면 줘야 돼, 이 장면은. 이 장면은 조감으로 이 악어가 일상에서 다음 단계를 넘어가는 전환의 부분이거든요. 그쵸. 근데 이 바닥의 모양새가 달라지면서 마치 하나의 공원처럼 되어 있지만 자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그 전환점으로 여기 연출을 이렇게 한 거예요. 아, 그렇네요. 저 벽돌처럼 돼 있는 부분이 동물원이네 이제. 여기서부터. 그렇죠. 여기가 이렇게 원형으로 된 타일 바닥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사각형으로 보도블록처럼 되어 있는 부분이 이렇게 같이 겹쳐져 있잖아요. 이게 씬을 전환하는데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용된 그 지점이
오, 시각적인 연출이 너무 뛰어난 거예요. 세련됐다.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연출을 통해서 이야기가 전환이 되고 또 다음 이제 결말 부분으로 다가가게 되는 전환점으로 연출적인 면을 많이 좀 강조하는 편이에요. 이 작가가 어느 정도로 연출력이 있는가. 근데 그때는 내가 조반나 조볼리 이분이 그림 작가라고. 그러니까 나는 아까도 말했지만 난독증이 분명해. 읽고 싶은 것만 읽는다니까. 그러네. 이 사람이 글 그림을 다 한 걸로 나는 생각을 한 거야. 근데 이번에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기획이고 마리아 키아라 디 조르지오가 그림을 그린 거더라고. 그러면서 아까 우리들끼리 이제 이 사람에 대한 소개글을 이렇게 보면서 아, 이 사람 편집자네. 작가를 하면서 뭐 여러 가지 기획도 하고 기획도 글도 하고 쓰고, 편집도 하고 그런 분이신구 내가 봤을 때 강력한 분이시라고 생각해. 그래서 이거에 대한 아주 디테일한 연출이나 아이디어는 그림 작가가 기획에 맞춰서 낸 건 사실인데 디렉팅을 같이 겸임하면서 이게 작업이 흘러갔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야기가 쫀쫀하거든요. 쫀쫀하게 갈 수 있는 거는 그런 기획자가 붙어서 같이 갔기 때문에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 그 생각까지는 못했어. 이걸 보면서. 그래서 아 멋지다 멋지다 이렇게만 생각했지. 이렇게 그래서 보면 가끔 기획자가 껴있는 그림책들이 있거든요. 진행을 할 때 작가 이름만 띵 올라와 있어 우리는 주로. 그쵸. 근데 이게 우리 관계자들은 알잖아. 어느 정도 디렉팅이 들어가 있는 거냐 아니냐 막 이럴 때가 있거든. 그리고 시작이 기획자의 시작인 경우들이 있어. 그림책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 보면 이야기가 되게 쫀쫀하고 약간 답답할 정도로 결이 이렇게 잘 짜여져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 근데 그런 거 보면 기획자가 좀 우선돼서 먼저 시작을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 기획자가 되게 떡하니 맨 앞에 있는 건 또 처음 봤네. 아, 저거는 강력하게 저 사람이 진두주의를 했다라는 뜻이야. 사실 저렇게까지 표지에 올라올 정도고 저작권을 가지고 쉐어를 한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단순히 이야기를 제공한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해. 책에는 저작권이 출판사에 있다고 표시돼 있어. 아 그래? 이탈리아, 저작권이 출판사? 이탈리아 출판사. 소속일 수도 있긴 한데. 그렇지 소속일 수도 있죠. 사실 있어. 외국에 그런 경우가 꽤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럼 월급 받는 거예요? 요즘 같은 때 민감한 얘기입니다만 이 프로젝트성으로 만든 책을 출판사에서 가지는 경우가 좀 있기는 해요. 이거 왜 출판사에 있어? 이런 경우가 저희도 표시할 때 거기에 나타나잖아요. 왜 해외 판권, 영국 판권 표시할 때 갸우뚱할 때가 있긴 해요. 저희도. 우리나라 판권은 재미가 없는데 외국 판권은 되게 재밌는 사실들을 많이 함유하고 있더라고. 원서 같은 거 보면 종이나 인쇄소나 그다음에 디자이너가 우리는 내외부를 다 적거든. 근데 걔네들은 그 이 책을 디자인한 디자이너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디자이너가 외부 스튜디오 있으면 외부 스튜디오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 디자이너 이름 얘기해주고 그 외에 기획이나 뭐 디렉팅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약간 히스토리를 적어주는 마지막에 영화 크레딧 올라가는 것처럼 판권의 그런 크레딧 성격이 되게 많아서 정보들이 많고 재미있는데 우리나라는 되게 형식적인 것들이 많은 것 같아. 이 일에 참여를 했건 안 했건 이 회사의 모든 구성원을 넣어야 직성이 풀리는. 왠지 알아요? 왜? 퇴사를 많이 하니까. 아 그런 거야? 글 그림을 다한 이수지 씨와 기획력이 함의가 되어 있는 아가씨의 직업을 보면 서사나 이런 게 훨씬 복잡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풀어내는 함의의 어떤 명쾌함은 좀 선이 더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워낙 잘 하기도 하고 수지 씨가. 그리고 아가씨의 직업 같은 경우에는 직업은? 문화적인 함의가 좀 필요해요. 어느 정도 내가 저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출근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정도의 경험이 있거나 혹은 들어본 바가 간접 경험이 있거나 좀 그렇게 해야 저 상황이 훨씬 더 잘 이해가 되잖아요. 또 글도 없는 데다가 사실 저도 그렇고 우리나라 독자들도 약간 그렇다고 짐작을 하는데 그러니까 좀 명쾌한 거 똑 떨어지는 거를 좋아하는 편이잖아요. 워낙에 어려서부터 정답 사지선다를 이것의 주제는 이거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고 편집자로서 저도 그런 걸 선호하는 편이고 그런데 독자들한테 이렇게 할 말이 명확해야 되니까 근데 이탈리아 책 프랑스 책들을 보면 그래서 어쩌라고 이럴 때 굉장히 많아요. 아 일본 책도 좀 그렇지 않아? 보도자료 쓰기 너무 아 일본은 덜 그래 덜 그래 것 같은데 생활 그림 책들이 많으니까
이탈리아 책 진짜 그런 거 많아요. 뭐 점점점 끝나는 거야. 점점점. 어떻게 보도자료를 쓰지가? 아 그래 보도자료 얘기 되게 많이 하더라. 나는 보도자료 잘 안 쓰거든. 나는 그냥 디렉팅하고 딱 이렇게 편집부에 일임하는 그런 편이라서 보도자료 잘 안 쓰는데 편집자 최고의 고통. 첫 번째 미팅을 할 때 이들이 워낙 그걸 힘들어하니까 나한테 이제 나는 외부 편집자니까 외부 프리랜서니까 디렉팅하기 전에 이렇게 컨텐츠를 들고 가잖아. 그럼 첫 번째 묻는 게 보도자료 제목으로 뭐가 나올 수 있을까? 보도자료로 그러니까 헤드카피 쓸 수 있는 소재 1번, 2번, 3번, 4번 이 특징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아 그렇구나. 뭐 보도자료뿐만 아니라 어쨌든 온라인 서점에 뭐 광고를 하든 뭘 하든 헤드카피도 필요한데 그게 딱 사람들한테 이 책의 핵심을 이해시키는 게 나와야 되긴 하니까 늘 어렵죠. 아가씨의 직업은 공부가 많이 필요한데 선은 꼭 스케이팅이 아니더라도 얼음을 위해서 이렇게 놀아보는 경험들이 좀 있잖아요. 눈이 있고 그렇지 않나? 요새 애들은 눈이 없어서 근데 실내 스케이트장도 있고 눈썰매장도 있고 약간 그런 거를 응용해서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경험치를 가지고 있는데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경험을 제시해주고는 있으나 사실 얘기 자체는 그렇게 또 막 명쾌하지는 않은 부분은 있죠. 이게 현실이냐 아니냐 그 사이에 그림 속이냐 아니냐를 이렇게 두면서 현실과 비현실의 사이에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할까라는 해석의 지점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림의 예술가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고 자기 시도를 하는 많은 사람들의 자기 입장에서 이렇게 대입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한 아이들의 접근은 좀 어른들의 리드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 그러니까 물론 이수지 작가는 그러거나 말거나 상관이 없이 이야기를 지었겠지만 내가 이거를 아이들한테 권유해주고 혹은 그림의 언어에 익숙하지 않는 성인들한테 권해줄 때에도 약간의 설명이 리드하는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한 책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 사실 파도야 놀잖아. 놀자하고 그림자 놀이 같은 경우에 전시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책을 그 그림과 함께 사람들한테 소개한 경험이 한 두 번인가 있어요. 근데 난 너무나 쉽고 난 너무나 명쾌하다고 생각하는 그 책에 대해서 전혀 접근하지 못하는 성인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나는 되게 그게 또 충격이었어. 어떻게 이걸 이해를 못하지? 그래서 사실 굉장히 이제 편집자로서 조금 인재는 좀 달라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동안 글을 좀 넣어달라고 많이 권유를 하곤 했어요. 작가들한테. 그림 작가들은 이미지로 상상하고 이야기를 풀어가는 사람들이니까 그게 더 편하잖아요. 그림부터 그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근데 저도 민간인으로서 그러면 그림책이 편치가 않거든요. 글을 읽고 그림을 봐요. 저는. 근데 아마 희한하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림만 네. 어른들은 뭐 그림 나중에 뭔데? 그래서 한성우 선생님이 글나라 백성과 그림나라 백성이라고 이렇게 또 가끔 하는데 진짜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아마 대부분 일러스트레이터들은 그림으로 그 사고하고 책을 볼 때도 그림부터 보겠지만 저 같은 민간인들은 글나라 백성들은 글로 사고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없는 그림책을 만나면 되게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림을 더 이제 꼼꼼히 읽는 것부터 시작하고 그걸 통해서 이야기를 도출해야 되는데 다른 책을 읽을 때와 다르니까 그리고 일반 부모 독자들이 거의 다 이제 저 같은 거죠. 그래서 그림없는 그림책이 덜 팔리고 그러니까 이수지 선생님이 이렇게 세계적인 작가여도 그 판매면서 약간 그 점이 우리나라에서 좀 덜 먹히는 게 있는 거죠. 그게 외국에서는 훨씬 더 잘 네, 팔리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점점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런 그림없는 그림책이나 이미지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게 저 같은 어른 부모들이 어린 시절에 뭐 그림책이란 걸 접해본 적도 없고 그림에 대한 감상이란 건 굉장히 어떤 특수한 사람들의 취미라는 생각을 갖고 컸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미지를 읽어내는 그 문해력이 발달을 못한 거죠. 이제는 근데 달라지고 있으니까 분위기가 바뀌어갈 것 같아요. 나는 그냥 맨 처음에 이 선을 읽었을 때 단순하게 정말 자기 작업이 안 될 때의 심정을 좀 스케이팅이라고 하는 어렸을 때 좋았던 그 경험과 결부시켜서 얘기하는 단순한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물론 그 이야기도 함의하고 있는데 좀 다른 의미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아이들의 어떤 이런 노는 모습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좀 다른 이야기도 집어넣으려고 했던 게 아닐까. 근데 어쨌든 시작은 막 그림을 망치고 해가는 그 과정에 대해서 본인이 느꼈던 지점을 이렇게 이야기화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 되게 좋아했거든요. 스케이트. 저도 아침에 가면 밤 늦게 스케이트장이 문 닫을 때 나왔어요. 어렸을 때.
근데 우리 때는 일반 스케이트장이 없었고 그 논에다가 물 뿌려가지고 스케이트장 만들었잖아요. 서울에서도 그런 게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나 어렸을 때는 저기 실내에 그게 없었고 실외에 있었는데 다 물 대가지고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동네 나대지나 아니면 그 서초동에 막 개발되기 전에 살았었거든요. 근데 서초동은 다 논이었어. 논밭 뭐 이랬으니까 거기에 이제 뿌려서 했었는데 그러니 그 비닐 천막 같은 데에서 그 스케이트 빌려주시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내가 너무 타러 다니니까 그때 엄마가 조그만 거 빨간 걸 하나 사줬던 것 같아. 너무 좋아하니까. 어렸을 때 스케이트 하나 좀 있지 않았니? 있었어. 그래? 나 커가지고 스무 살 넘어서 딱 한 번 가봤어. 평생에 스케이트장 한 번 가봤어. 그렇죠? 어렸을 때 우리 마찬가지로 논트럭 같은 데 있었거든. 동네에. 그걸 타러 다녔는데. 그랬구나. 거기서 빌려주기기도 하고 그 기분이 이렇게 왜 좀 물이 좀 덜 되어 있는 부분은 이렇게 볏짚 같은 이런 게 맞아. 꼭지가 올라오고 그랬거든. 그래서 막 그거 막 피하고 이런 거를 막 꿈꾸는 너무 무서웠는데. 거야. 아 그래? 저는 미끄러진 돈 내고 미끄러지는 거 싫어합니다. 평소에 빙판도 싫어하고요. 맞아. 스키장도 싫어하고요. 아, 어릴 때도요? 어렸을 때도 싫어했어요. 와. 우리 동네에서는 논 이런 거 못 본 것 같고 조금 깊은 호수 이런 거 꽝꽝 올 때 너무 무서워. 진짜 빠지면 완전. 그치. 저는 근처도 안 갔어요. 어린이가 몸살인데. 어린이가 몸살이었대. 근데 나는 진짜 어느 정도로 좋아했냐면 음악을 듣잖아. 그러면 언제나 항상 스케이팅을 하는 상상을 했었어요. 그래서 다리 제대로 한번 들어보서 이렇게 약간 턴을 한번 해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우리 때는 그런 논두렁에서 누가 그 피겨 스케이팅을 가르쳐주냐. 그러니까 어떻게든 혼자서 돌아보려고 되게 막 노력을 했고 점프도 막 해보려고 노력하고 그랬었어. 김연아 선수 그럼 많이 그러게. 봤어요? 하는 거? 아 많이 봤지. 아니, 그거 볼 때마다 그것도 너무 고통스러워. 이렇게 점프했다가 쾅 내려올 때 얼마나 다리에 충격이 많이 갈 거야. 그러니까 저는 고통스러워요. 그런 거 보는 게. 내가 하기도 싫고. 그래서 잘 안 봐요, 사실. 김연아 점수 하는 건 하도 많이 나오니까 그냥 봤지만. 난 스키도 되게 좋아해가지고 스키도 십몇 년 타러 꼭대기에서 막 정말 아침에 가서 그 심야 밤 스키 타는 거 있잖아. 그거 타고 막 내려 그랬었어. 지금 가면 장난 아니래. 사람 없어서 좋대. 아, 진짜. 눈도 안 와가지고 올해는 좀. 요즘 젊은 세대들이 스키를 안 타가지고 저는 눈썰매 타러 애랑 눈썰매 타러 한번 최근에 갔었는데 사람이 진짜 별로 없어요. 올해 또 눈도 안 오고 여러모로 겹쳐가지고. 왜 안 탄대요? 애들이 뭐 돈도 사실 돈 없고. 아. 예. 그 아마 조금 우리 세대 때 반짝 인기였다가 그 뒤로는 점점 그게 없어졌다. 요즘 애들은 맥주 그런 것도 마시러 가지 않더라고. 근데 생각해보면 그때 당시에 우리 집이 형편이 별로 아니었는데 엄마가 용평 스키장이 있는 지인한테 떨려서 보낸 거야. 처음에 되게 낯설게 남의 가족과 떨려서 가서 스키도 못하는데 한번 빌려가지고 이렇게 어기적 걷다가 아휴 답답해서 못하겠다 그러고서는 버렸던 것 같아. 근데 어느 순간 누가 나한테 1회권 수강료를 내줬어. 그래서 어떤 남자친구가? 아니야. 어떤 남자가? 중학교 때인가 그랬던 것 같아. 미군부대 아니고?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올라갈 때쯤인가 고 때. 아 일찍 타셨네 스키를. 나 일찍 탔어. 그거를 수강을 딱 한 번 한 거야. 1시간인가 2시간짜리를. 그러고선 기본을 익혔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이게 제동이 가능하니까 너무 재밌어지더라고. 스피드의 맛을 봤구나. 그때부터 목표는 산 꼭대기에서 내려오는 건데 결국은 하여튼 쇼턴을 못하고 왔어. 쇼턴 이렇게 착착착착 그 좌우로 착착착착 끊으면서 수직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건데 그건 못했어. 어쨌든 산 꼭대기에서 내려올 만한 한 제동력을 갖고 신나게 탔었지. 그래서 나는 이렇게 겨울 얼음 지치고 뭐 눈 위에서 뭐 놀고 선을 만드는 것도 되게 재밌고 근데 되게 웃긴 거는 남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좀 지저분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만든 흔적에 대해서는 되게 내가 만족스러워. 아름다운 선이야. 뿌듯한 그 느낌을 가졌던 그 생각이 있어요. 이 책을 크리스탈에게.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거지. 그래서 난 기분 좋았던 책이기도 해. 여러 가지 작가의 의도도 읽히긴 하지만. 저처럼 얼음을 무서워하는 사람하고는 감상의 그 차원이 다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이렇게 막 즐겁지 않았어요. 아 진짜? 진짜 이런 상상 되게 많이 했거든. 그리고 어렸을 때 생각도 많이 나고. 김연아를 좋아하니까 이 자세 자세가 다 너무 익숙한 자세인 거예요. 근데 수많은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수많은 시도가 결국은 즐겁게 애들이 누워서 허우적거리는 거 너무 좋아요. 천사 만드는 거잖아 그거. 왜 이렇게 날개랑 천사 만드는 거 많이 하고 그런 것들이 즐거우면 됐지 즐거운 게 예술이야 라고 하는 어떤 메시지도 좀 있는데 늘 내가 선배들한테 늘었던 얘기는 자 즐거운 거는 일단 수반이 되어야 되는 거고 잘해야 돼 라고 그쵸 그게 문제지 잘 즐겁기만 하면 안 돼 잘해야 돼 그러니까 수지 씨는 잘하니까 잘하니까 표지도 얼마나 네, 공을 들였어요 뒷표지에는 그 지우개 흔적이 있고 앞표지는 그냥 아이가 스케이트 타는 느낌으로 돼 있고 그 얼음 선으로 지쳐서 들어가는 것처럼 반 코팅, 그 사선으로 또 코팅했잖아요. 네. 책 표지를 펴니까 자국만 남아있네요. 이렇게 재밌다 이런 시도. 강의가 좀 더 다른 느낌이었던 것 같아. 원래는 이렇게 책 자체를 가지고 어떤 경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는 작가인데 강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자전적이잖아요. 자기가 키웠던 개에 대한 얘기. 강혜는 보니까. 선생님 좀 약간 살풀이 하듯이 그러니까 다른 책을 만들 때 굉장히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막 이렇게 기획하고 그러니까 기획자가 있고 그림 작가가 한 사람 안에 같이 있는 그런 식의 책들을 기획을 했었다면 강혜는 이제 본인의 이야기라 애도의 책이야. 자기가 키웠던 강아지가 이제 죽음으로 인해서 애도하는 그런 책이라서 정말 달랐던 것 같아. 누가 나한테 야 이수진은 좀 작품이 우울하지 않니? 뭐 이렇게 누군가 되게 연배가 있으신 작가님이 원래 되게 좀 다크한 부분이 있어. 그래서 그런가? 하고 생각해서 이 책을 보니까 조금 발랄하지만은 않아. 어디 한 군데 되게 옛날에 무거운... 동물원 이런 때부터 해서 검은색 아우 정말 지금이 좀 밝아진 거지 옛날에 정말 그 묵직한 부분이 있고 이야기를 그냥 계속 깃털처럼 하늘로만 띄우는 작가는 아니라는 생각이 그랬습니다.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 와 우리는 늘 한 시간 느릴까? 아니에요 배고파서 안 돼요. 소리 없는 그림책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림으로 이야기를 끌어가는 데 있어서 참 우리가 독자에게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는 제목 이런 것들의 중요성이랄까?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었고 재밌었어요. 저는 전국에 계신 글라라 백성님들 마음을 열고 그림 속에 있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고 글 없는 그림책을 많이 보고 전시회도 많이 와서 네 좋은 책들 만났으면 좋겠네요. 저도 그 전시 꼭 보고 싶네요. 오늘의 팔책은 두두두두두 아가씨의 직업입니다. 야 에런 뭐지? 베커랑 이수지 작가 좀 서운하겠네. 아유 큰 출판사네 나. 내가 홍보 안 해도 알아서 팔게. 저는 그림을 읽는 유의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해석의 정도가 굉장히 큰 언어거든요. 그림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거를 불안하게만 바라보지 말고 그 안에 있는 많은 코드들을 해석해내면서 갑자기 그 수잔 누구의 해석하지 마라라는 갑자기 철학자의 말이 생각이 나긴 하는데 해석에 반대한다. 약간 그런 것보다 본인이 즐길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하는 것 같아요. 언어가 없음으로 해서 불안하기 보고 불안하고 어려워하기보다는 자 이제 놀아보겠어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럼는 그림책을 즐겨주시면 더 재미있게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제발.
푸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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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